모의고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인사 현황이라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인사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이름 4번,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 직위, 부서명, 그다음 직무수행, 이해판단, 성실, 협조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조건입니다. 직위를 선택하시고 equal 같습니까? 대리를 선택합니다. 대리이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부서입니다.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명이 기획실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기획실 또는 다시 한번 같습니까? 총무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거나 또는 총무부라는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다음을 클릭하셔서요. 정렬 순서인데요. 첫 번째 순서는 이름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두 번째 생년월일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침 클릭하시면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서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지역이 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노원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2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성별 선택하시고 여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지역이 노원이고 성별이 여이며 구매 실적 합계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를 두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란 조건이기 때문에요. 같은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두번 사용을 했고요.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작거나 같다 2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조건 작성하셨고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이름과, 그다음 성별과, 그다음 지역과 구매 실적 합계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지역부터 구매 실적 합계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이름부터 구매 실적 합계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셔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A3부터 I20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equal 조건은 최종 주문일이 2014년 또는 20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R 입력하시고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2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여신 다음에 E3셀을 클릭하되 E3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E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고 그 값이 2007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다시 한번 2열 함수 입력하시고 E3셀 클릭한 다음에 F4, F4 눌러서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2014년이네요. 2014, 그 다음 2016으로 바꿔야겠네요. 201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탔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아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2014년과 2016년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A2부터 I20까지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우리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로 선택하시고, 다음 두 번째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각각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바닥글에다가 머리글 바닥글 아래쪽에다가 하면 바닥글 편집이죠. 바닥글 편집 누르셔서요.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현재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구 두 번째에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뒤쪽에다가 페이지라고 한칸 정도 띄우시고요.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매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이제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인쇄 미리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인쇄가 될 겁니다. 라고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우리 가로와 여백과 그다음 바닥글 페이지 번호 넣으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4셀을 선택하시고요. 관리부부터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실 책임의 평균값을 구해라. average if 함수 사용하시고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verage if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겠죠. 조건을 찾을 범위는 부서명이 입력된 C4부터 C26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우리가 이 범위에서 관리부를 찾겠습니다라고 J4셀을 선택하고 쉼표. 그다음 실제적인 평균을 구할 거는 성실 책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성실 책임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을 내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equal 다음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 맨 끝에 가서 쉼표 하신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자릿수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무 수행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이 인사부에 해당한 직무 수행에 가장 높은 사람. 번호를 갖다가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추출하는 함수, 추출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와 d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직무수행에 가장 높은 사람이 값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바, 법사, 함수 삽입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dmax를 선택하고 확인. dmax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저희가 직무 수행에 대해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직무 수행 선택하시고 D3을 선택하고요. 부서명은 인사부라고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부서명이 인사부에 가장 직무 수행의 점수가 높은 값은 98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지수에 해당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지수에 해당한 번호가 23입니다. 라고 번호를 가져다 추출해야 되는데요. K12셀에 DMAX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equal 다음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매치 함수를 입력합니다. 매치 가로 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DMAX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쉼표. 그 다음 조건을 이제 이 값을 98점을 찾을 범위가 직무 수행에서 값을 찾을 건데 조건은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합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직무에 가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 가로 열고 먼저 조건을 부서명이 있는 D4부터 D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인사부와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 저희는 직무 수행에서 실제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있는 점수가 있는 데이터 D4부터 D26을 선택하고 쉼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찾을 값이었고요. 두 번째는 찾을 위치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부서명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98점 인사부에 해당한 번호가 23번입니다. 라고 23이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 4에서 이해 판단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열 함수는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시고 equal FREQUENCY 선택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 ar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해 판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E4부터 E26까지 선택 쉼표 그 다음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에 판단에 입력된 60, 70, 80, 90, 100이라고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60점대 이에 판단의 데이터는 2건 있습니다. 70점대 6건 있습니다. 80점대 5건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에 서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고 equal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쉼표 서식을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과 그 다음에 붙일 명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문자로 처리가 되어서 명자가 붙으면서 문자로 처리가 돼서 왼쪽 맞춤이 되실 겁니다. 2명, 6명, 5명이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는 등급이네요. 아래쪽에 등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가중치가 P29부터 E29 영역의 값을 곱하여 점수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호 데이터가 쭉 있는데 위쪽에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점수를 찾습니다. 이 작업 먼저 할까요? F30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Product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array는 정상호의 데이터만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는 가중치가 입력된 P29부터 E29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가중치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91.6 이라고 구해지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대한 점수를 구해놨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30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VLOOKUP 입력하고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점수는 구해놨고요. 쉼표 오른쪽 표 6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표 6에 J30부터 K34 영역의 범위 정하고 F4 절대참조. 쉼표 우리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등급을 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등급까지 구하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먼저 표시할 위치 H4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점은 입력받는 값이요. 문제에서 직무 수행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가로 열고 직무 수행 쉼표 이해 판단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이해 판단 그 다음에 성실 책임 그 다음 절충 협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2 뭐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점은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돌려주고요. 직무수행, 이해판단, 성실책임, 절충협조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0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 if 직무수행 점수에서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이해판단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책임의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절충협조의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총점에서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0 그렇지 않다면 else FN 총점은 직무수행 곱하기 0.2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더하기 성실 책임 곱하기 0.2 더하기 그다음에 절충 협조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if 조건을 쭉 작성했고요. 네 과목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라면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에 곱하기를 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H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직무 수행 점수, 이해 판단 점수, 성실 책임 점수, 절충 협조 점수를 각각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하나가 60점이 안 된 데이터가 있어서 0점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모두 네 과목 다 60점 이상인 데이터는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총점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26셀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A1부터 I47까지 입력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K5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K5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부서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 필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직위를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입사 일자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에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비율입니다. 근데 전체 비율은 나중에 문제 내용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명과 직위와 입사일자, 직무수행까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 지정하셨으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두 번째 항목에서요. 입사 일자를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일자가 입력된 안쪽에 커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로 L7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그룹을 월이 아니라 연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실 거고요.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연 단위로 데이터를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에 열 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위쪽 오른쪽에서요. 직무 수행을 가지고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직무 수행을 다시 한번 갑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직무 수행 2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직무 수행 2번이라고 표시가 되고 우리 화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도요. 합계 직무 수행 2번이라는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NO셀에서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이름을 전체 비율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름을 전체 비율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갑 표시 형식에 오셔서 직무 수행에 대한 데이터를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갑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9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밝게라고 있고요. 현재는 16번이 선택이 되어 있죠. 네, 이제 9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피벗 스타일 밝게 9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 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금액 계산. 금액 계산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금액을 계산할 위치 H4셀을 선택하고 이퀄 첫 번째 가로 열고 보유량 있는 E4셀 더하기 요청량이 있는 F4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3000을 입력합니다. 값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를 J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금액 계산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계산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의 판매량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판매량 계열의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 겹치기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하시고 그다음 겹치기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열 옵션에서 지금 겹치기는 판매량이 아니라 목표량이네요. 다시 한번 값을 표시했고요. 목표량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겹치기 50%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200을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최소값 200, 그 다음에 간격의 값을 20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모서리는 둥글게 체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업 5가지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인사 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인사 고가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인사 고가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B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G5부터 G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TXT 날짜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열, 오늘 날짜, date 함수 이용해서요, date. 구한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ampersand 기호와 큰 따옴표 묶어서 연, ampersand. 그 다음,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에서 월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트 입력하시고 ampersand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연 월이 바짝 붙여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창 한번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해서요. 인사 고가 입력 현황 폼이 나오는가, 연도가 나오는지,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재 폼에서 부서 선택하고 성명과 점수를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기준 셀을 A4셀로 잡으실 거고요. A4부터 연결되지 않은 위쪽의 3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할 겁니다. 부서는 A열이니까 열의 번호가 1번이고 성명은 두 번째 B, 직무 수행 3, 4, 그 다음에 평균은 계산해서 다섯 번째 표시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현재 등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CMD 등록을 클릭합니다. 행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range A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하는 데이터는 연결되지 않은 삼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했고요. sales i,1에다가는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CMB 부서 sales i,2 두 번째에다가는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성명 세 번째 C열에다가는 직무 수행 점수를 입력할 겁니다. 라고 txt 직무 수행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4에다가 D열에다가는 이의 판단력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의 점수 각각의 컨트롤 값 이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폼에 가서 인사국가 입력에 직무 수행은 txt 직무 점수네요. 직무 점수, 이의 점수, 직무 점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txt 직무 점수, 이의 점수. 그래서 A, B, C, D까지 입력을 했고요. 평균값은 직무 수행 능력과 이의 판단력의 값을 도에서 나누기 2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즈 i,5는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입력받은 i,3에 있는 값과 i,4에 있는 값을 도해가지고 나누기 2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는 식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에 관련된 작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창 닫고요. 인사국가 입력 현황 버튼 눌러서 부서 선택하고요.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95점, 90점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되는지 관리부 이름, 점수, 평균값이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